모과의 효능 특징, 감기 예방에 좋은 점, 맛있게 먹는 법, 모과 레시피. 모과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과일로 모과의 효능과 특징이 다양합니다. 모과가 감기 예방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과의 효능. 모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 및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기침이나 가래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및 안정적인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모과 감기 예방에 좋은 점. 면역 체계 강화. 모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는 감기와 같은 경미한 감염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항염 및 항바이러스 효과. 모과에는 항염 및 항바이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감기 증상의 발병을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침 및 가래 완화. 모과는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관지를 진정시키고 가래를 줄이는 성질이 있어 감기로 인한 기침과 목의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 증진. 모과는 호흡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호흡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감기에 취약한 상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과를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차를 만들거나 생과로 먹거나 모과청을 만들어 물에 타 마시는 것 등이 있습니다. 모과의 특징. 모과는 작고 단단한 과일로 표면에는 미세한 털이 있습니다. 색상은 녹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하며 익을수록 단맛이 증가합니다. 향기가 매우 독특하고 강렬하여 방향제로도 사용됩니다. 모과 건강에 좋은 점. 위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좋으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모과 맛있게 먹는 방법. 모과는 그대로 섭취하거나 차로 우려내어 마실 수 있습니다. 설탕과 함께 조림하여 모과청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물에 타서 음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모과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디저트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과 레시피. 모과차. 모과를 얇게 슬라이스하여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차로 마십니다. 꿀이나 설탕을 추가하여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모과청. 모과를 얇게 슬라이스하고 같은 양의 설탕과 함께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과잼. 모과를 작게 잘라 설탕과 함께 끓여 잼을 만듭니다. 이 잼은 빵이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을 수 있습니다. 모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며 그 맛과 향, 건강에 좋은 효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이런 모과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것은 건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맛과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